태어나기는 항해도서 태어났어도 강아서 큰애기 때부터 살아갔고 계속 여기 살아요. 여기 본토백이지. 그러니까 개지렁이 잡고 농사 짓고 저 바다에 소시랑 이만 넣는 것 같고 파면 지렁이가 막 쭉 나오면 후닥닥 잡아갖고도 힘들죠. 땅을 이렇게 파면 소시랑 이만 넣는 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재취한 게 그 수입이 안 했어요. 대략 3만 원은 보통 잡고 많이 잡으면 8만 원, 7만 원까지도 잡고 많이 들어요. 강아는 지금 감자가 유행이죠. 감자도 좋고 쌀도 좋고 손자들이 와서 여기서 벗어요 하며 엄마 저게 뭔 소리요? 그렇게도 하고 가들은 주방이라고 하잖아요. 그럼 전기서 뭐 좀 갖고 와봐. 전기. 우리는 예전에는 전기라고 했잖아요. 솥단지 걸고 이렇게 불 때면 전기. 그때는 화장실도 치간이라고 막 그랬잖아요. 내가 바로 하잖아요. 그럼 따라서 그놈을 해요. 그런 단계 저런 단계 막 비양을 대면서 그렇게 돌리죠. 근데 잠깐 그러면서 막 웃어요. 또 저거들이 지금 누룽지라고 하잖아요. 깐밥. 그때는 깐밥이 되겠어. 또 야, 이 깐밥 좀 먹어봐. 그럼 깐밥이 또 뭐냐. 그래가지고 또 한참 먹고 그래요.